안녕하세요. 김유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고 답답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다룰 영상 주제는요. 집을 사느냐, 렌트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저희 손님들께서 항상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 집을 사야 될까요? 아니면 렌트를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답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조지아주의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주택가격은 다른 타 대도시에 비해서 저렴한 반면 렌트 가격은 반면에 상당히 비싸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요. 요즘 모기지 시장이 좀 더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네카운티에서 하는 다운페이먼트 어시스턴 프로그램, 조지아 드림에서 하는 다운페이먼트 어시스턴 프로그램, 그리고 각각의 융자은행에서 하는 다운페이먼트 어시스턴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퍼스트 타임 홈 바이어를 위해서 다운페이먼트를 집 가격의 업투 3.5%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혜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25만 불짜리 집을 사신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3.5%니까요. 업투 8,750불까지 다운페이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뭘까요? 세금 혜택이죠.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무엇이 있냐 그러면요. 일단 집을 구입했을 때 만틀리로 모기지 폐문이 나가잖아요. 거기에서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죠. 그리고 PMI. PMI는 프라빈 모기지 인슈런스라고 하는데요. 다운페이먼트를 20%를 하지 않을 경우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시는데 그게 PMI예요. 그 PMI도 텍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모기지 인트레스트 부분 텍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집을 파시는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또 있죠. 뭐냐 그러면 캐피탈 게인 텍스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으시는데요. 최근 5년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실 때에는요. 1인 25만 불 부부 합계 50만 불까지 텍스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을 파실 때 그 집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갔던 공사비 임프루먼트라 그러죠. 그리고 그 집을 사셨을 때 들어간 뭐 변호사 비용 클로징 코스트 그리고 집을 팔 때 들어가는 부동산 커미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텍스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수치상으로 집을 샀을 경우 모기지 페이먼트로 나간 금액과 그리고 그 똑같은 집을 내가 렌트로 들어갔을 때 나가는 비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25만 불짜리 집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5만 불을 다운해서 20만 불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요. 원돈하고 이자가 884불 19전 집 가격의 1.2%를 계산하면 1년에 내는 프로퍼티 텍스 금액이 나오거든요. 25만 불일 때 기네카운티에 있는 집을 샀다 그러면 1.2%를 적용해서 1년에 3,000불 정도가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250불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홈오너즈 인슈런스, 집보험이죠. 그것이 1년에 600불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50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돈, 이자, 텍스, 인슈런스를 다 합치면 한 달에 내는 모기지 페이먼이 1,184불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25만 불 융자를 100%로 다 받을 경우를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원돈하고 이자가 1,105불 24전, 텍스가 250, 인슈런스가 50, 그리고 PMI가 162불 50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탈 만틀리 모기지 페이먼이 1567불 74전이 나왔는데 이 금액에서
우리가 25만 불짜리 집을 내가 렌트로 들어갔을 때 렌트 레이트는 얼마냐면은 1,700불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1,700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숫자상으로도 현격하게 집을 구입했을 때 그리고 렌트로 살았을 때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여러분께서 확인을 방금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지금 내가 집을 사는 게 맞는지 렌트로 있는 게 맞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요즘 활성화되고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서 이번 이 시기를 여러분의 터닝포인트의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